잘 됐다. 진짜 필요했는데 사서.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모자도 너무 예쁘네. 네, 사령. 언제 적이에요? 이거 어디서 했지? 뭐라 그랬어? 그 영국이 형 거잖아. 아! 어떻게 알아? 어? 이거 유명하잖아요. 네, 사령. 영국 오빠 거였구나. 지금 영국이 형이랑 같이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나온 거야? 응. 진짜 유명하네. 야, 그래도 살아있다. 진짜 살아있네. 그냥 나온 사람은 처음이네. 아, 진짜? 윤국이 형이랑 뭐 하진 않았는데 업적이 나왔네. 나는 퐁퐁퐁을 좋아했는데 퐁퐁퐁 아세요? 퐁퐁퐁 알지. 쫄쫄이 옷 입고 나서 퐁퐁퐁퐁퐁퐁퐁 하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알아. 퀸이? 투니버스 많이 봤는데 나도. 투니버스 개국할 때부터 봤으니까. 되게 오래됐네요. 대부분 채널 개국할 때부터 봤습니다. SBS도 개국할 때부터 봤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니까. SBS, 라이브 레전드. 개국할 때부터 봤다고? KBS, MBC, EBS 빼고는 개국할 때부터 본 채널들이 많지. 아, 그렇게 얼마 안 됐구나. 그치. OCN도 옛날엔 DCN이었어. 어? DCN. OCN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됐어요? 응. 옛날엔 DCN이었어. 어, 뭔가 어색해, DCN. DCN에서 아카데미상을 처음으로 생중계했어. 미국 아카데미상. 그래서 내가 한 번도 그 DCN? 리액션을 한 적이 없는데 DCN. 거기다가 처음으로 항의 한 번 보냈어. 왜요? 응? 왜? 그 수상소감할 때 말 좀 하지 말라고. 진짜. 진행하는 사람. 진짜 너무한 거. 그때 몇 살이셨는데요, 베디? 어? 고등학생. 아... 응. 어, 약간 성깔이 쓰셨네. 아니, 기본 아니야.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해, 평론가가. 어, 누구셨을까? 배철수 선생님이 그때 하시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아니죠. 통역이 아니라 이제 막 거의 진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쇼를 하잖아. 뭐 네. 이렇게 아카데미상은 엄청난 쇼, 네. 전체가 쇼니까 네. 막 그 워킹도 하고 막 거기 나와가지고 뮤지컬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근데 계속 떠드는 거야. 어. 떠드는데 그때만 해도 맥싱이 조금 옛날 스타일이라 여기서 마이크를 열면 그쪽 현장은 훅 죽어. 짜증나는 거야. 이땐 다시 보기 이런 것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치. 아, 근데 그날 밤에 AFKN에서 영어 버전으로 또 재방을. 해줘. 어, 재방을. 유서 깊은 악플러. 아니, 악플을 달지 않고 직접 말로 했지. 악플을 전화. 이번 건 몰아보지 않고 당장 보겠습니다. 아~ 좀 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요즘 조금 볼게 부족해가지고 또. 아, 근데 네. 일도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근데 오히려 틈틈이 이동 중에 지혜 씨. 네네. 죄송한데 그 제가 아는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거든요. 뭐 하셨어요? 아니 제가 두개골 때리기. 오늘 근육 때리는 게 아니라 골 때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골을 이렇게. 아 여기 뒤쪽. 예. 아 오늘 제가 라면을 이 직전에 먹고 왔는데 예. 체를 해가지고 아. 약간 너무 멀미도 나고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거 진짜 그 마을회관 할머니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네. 이게 그 근육을 때리는 분들은 좀 있는데 그 이 뼈 부분을 때리는 분들이 이제 아 네, 제가 진정한 골때녀입니다. 어떻게 손 따요? 아 손이라도 따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어떡하냐? 바늘 없나요 바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손 따는 건 없나요? 제가 중간에 왜 없지? 골을 좀 뭐 다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무 베개 같은 거 이제 목 뒤다 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거 진짜 시원하죠. 네, 제가 이해 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손을 지금 따는 게 아,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소화제? 아, 소화제 먹었어요. 그 진짜 아주 잘 되네요. 너무 힘들면 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네네. 골 때려드릴게요. 네네. 조라에몽 왜 바늘 없냐고. 예. 화타가 두개골을 쪼개줘야 된다. 아, 클럽이랑 합성한다고 하는데 클럽 걱정.
그럼 이러면 입구컨 아닌가요? 입뺀. 뭐 할 거예요? 클럽이랑 클럽은 근데 뭐 그 뭐지? 무슨 그 무슨 테이블인가 잡으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몰라? 거기는 비싼 자리 아니야? 너 모르지? 라운지? 어? 라운지. 라운지? 그런 거 아니야? 클럽에 라운지가 있나? 아 테이블. 테이블 자리. 아, 서 있는 거 말고 자리. 스탠딩 말고. 아, 그런 거 아니야? 돈만 있으면 다 앉을 수 있어? 나이 상관없이? 아니요? 그게 나이트로. 나이트는 방 아니야, 방? 응? 아니, 테이블 있잖아, 이렇게. 클럽에? 응. 이렇게 아, 층이 있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테이블 막 그런 거 있잖아. 클럽에도 테이블이 있지. 여러분, 미드에서 봤어, 미드에서. 옛날에. 한국적 드라마다 좀 미드에서 봤어. 클럽이라고 해, 여기? 네. 석세션. 클럽은 한... 저 춤추는 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춤이 이렇게 이거 요즘 춤인가? 이거 이상한데? 반 요구 이렇게 치면 쫓겨 이렇게 치면 아 잠시만요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은데 요새 춤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 요새 춤 나 알아 뭐? 아. 뭔지 아, 알죠? 초전도 찍을까? 어, 저도 알아요. 잘하시는데요? 야, 너 잘한다 근데. 야!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지 마. 사진은. 하나, 둘, 셋. 초전도체 춤 맞아요, 이거. 아, 그거 이론만 보면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가 추는 춤인데? 저거 전문, 저거 능력자. 아 이게 어렵네. 어 된다! 된다! 나 되지? 뚜따 어 이거 봐! 마음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될까요? 자. 근데 너가 진짜 잘하네. 아, 나 지금 처음 쳐봐. 나 지금 처음 쳐봤어. 아 힘들어. 아 진짜. 여러분이 베텐의 초전도치입니다. 호칭을 생선님으로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 네. 어, 왜 그렇게 그 겸손한 호칭을 또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EBS에도 제가 출강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동료 원래 이쪽 사교육 시장에서는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 친한 일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런데 이쪽 그 EBS를 가면 같은 과목 선생님끼리 제일 친해요. 아.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의 한쪽은 사교육 한쪽은 공교육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예. 근데 저는 보통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막, 아, 이번에 어떤 사이트에서 매출이 어떻게 내려갔는데 누가 알바 댓글을 썼대. 맨날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 거기 EBS에서 맥주 한잔 하는데. 민감한 얘기네요. 저랑 똑같은 예. 나이를 가지고 있는 예. 그 말론 지 얼마 안 된 예. 선생님이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주 왜 이렇게 괴로워하세요? 그러니까 딱 하는 얘기가. 내가 담임으로 있는 우리 반에 여학생 한 명이 저기 없대요. 좀 더 뭐 그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아, 수학여행 예. 가는데 예. 그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내줬대. 근데 그걸 알고 아, 나면 얼마나 나한테 미안해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해서. 아. 그날, 곧바로 다음날 학원에 가가지고 학생들한테 노량진에서 했었거든요. 예. 학생들한테 이제 더 이상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진짜 선생님들은 아. 따로 계시다. 참스승은 따로 계시고? 네, 저는 그냥 강사니까 강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근데 강사님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냥 뒤집어 생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면수 되게 좋아하니까 이면수. 그렇게 얘기하면 아 노량진이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 얘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굳어졌어요. 지금도 생선님. 예. 예. 올해 진짜 뭐 이제 두산은 떨어졌지만 네. 저는 진짜 LG의 새로운 또 역사 갱신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와 저는 진짜 LG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가실 거죠? 가야 되는데 표를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뭘요? 매크로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그게 무슨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아니 그걸 듣긴 들었는데 그걸로 해야지 가능성이 있다고. 임영웅 그럼 또 나훈아님 이거 콘서트 티켓은 무조건 매크로 돌려야 된다 그러던데. 어, 저도 그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나 진짜 몰라서. 저도 얘기만 들었지 뭐 모르시죠? 정확한 정체는 모르는데. 저 같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수학의 신이 매크로를 모르냐고. 오 매크로 몰라. 그러니까 매크로라는 게 저건가? 옛날에 우리 컴퓨터 했을 때 나의 행동을 저장한 다음에 누르면 그 행동을 기억하고 쫙 하는 거 그게 매크로인가? 단순 반복을 계속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모든 소프트웨어에 매크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개념인가 아니면 매크로라는 아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는 건지를 잘 몰라서. 자, 다들 하긴 나도 궁금하다고 하신 분. 근의 공식보다 쉬워요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진짜. 예. 자, 어쨌든 혹시 뭐 저는 못 가니까 네. 혹시 제가 구할 수 있게 되면은 양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스포츠 아나운서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구하 아, 되겠다 무조건 되겠다. 못 구할 아니, 장담은 아니에요. 장담은 아니에요. 아니 중계를 한대 SBS에서. 아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청탁을 많이 받았는데 마음이 안 없어서 그래요. 아니 진심으로 구하고자 하면 아니 그걸 왜 못 구해요. 알겠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거기. 아니 근데 그게 네.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아, 또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네. 제가 축구 중계하는데도 예. 축구표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아, 그렇게 됐구나. 되게 엄격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무슨 얼마 전에 무슨 티켓 관련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뭐 티켓들이 뭐 그 초대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아, 그런 뭐 그런 것 때문에 어, 요즘은 예 아, 청탁과 매크로가 난무하는 90년대 뭔가를 보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 타셨나요? 자전거 탔었던 기억나요. 저거 되기 전에 공원화 되기 전에. 그렇죠. 네. 저도 자전거 정말 그러니까 끝 아무리 페달에 밟아도 가까워 보이는데 마포도 안 와. 그래서 밟아도 안 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LG 트윈센터 있거든요. 네. 쌍둥이 빌딩. 아, 뭐 10분만 가면 되겠네. 네. 아무리 가도 안 와. 그 기억이 너무 많이 나요. 거기 그 시대에 타보신 분들 다 공감할 텐데 네. 금방 닿을 것 같은데 맞아요, 끝없이 아마. 지평선이 맞아요. 거기 막 그 신기로 생기고 네, 아지랑이 막 올라오고 맞아요. 네. 착시한 생각 네. 어, 막 그런 느낌 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이제 나 갔다 올게 한 다음에 엄마를 못 찾아와요. 못 돌아오는 어, 그럼요. 예, 그런 느낌. 어, 얼마나 그랬었냐. 네. 정말 넓은 감정. 그렇죠. 어, 사건의 지평선. 그리고 강남 파라권 출신. 그때 그럼 대치동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니요. 장안동이라고. 장안동. 저 태어난 곳은 중곡동. 중곡동. 아. 지금 성수대교 딱 건너서 화양동 쪽 가다 보면 네네네. 최차의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대치동에서 이제 주로 성장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잠실야구장도 갖고 오셨겠네요 그러면. 68번 기억. 68번이요? 아 저는 그쪽에 맞아요. 저는 그 저쪽 삼풍아파트 쪽이었기 때문에 삼풍아파트 쪽이셨구나. 예, 예. 그쪽에서 야구장 가려면 아 전 지하철 타고 그러네. 예. 거기에서 그냥 교대 교대역 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 저는 거기에서 딱 33-1 아니 33-1 네 33-1 33-1 타셨어요? 33-1이 어? 야구장까지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68번도 야구장 데려다주고 33-1 와 분성 초등학교 쪽에서 타려면 33-1이고 예, 예. 그다음에 역삼중학교의 앞에서 타려면 68번을 타면 돼요. 야 33-1이 저기 그 옛날 그 서리나 장지동 종점이 장지동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유명한 33-1이었잖아요. 아, 장지동은 78-1이다. 아 잘 모르겠어요. 야 진짜 서울 방송이라고. 아 여의도 장지동 어 아시는 분이 아 맞네요. 예. 여의도 장지동 맞구나 예. 맞구나 어... 맞아요. 그렇죠. 삼삼사실. 아 그래가지고 저 예전에 그 5호선이 없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여의도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아. 제가 그 봉천역에 내려서 삼삼사실 타고 여의도로 왔던 기억도 아 그러셨구나. 예, 죄송합니다. 너 이건 더 너무 옛날이네요.